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겉옷으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추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밤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사이로 경기와 경북 영하 5도, 부산 2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 사이로 서울 6도, 충남 7도, 제주 10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충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다소 춥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 영하 5도, 당진 영하 7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청양 7도, 대전 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예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대기 건조로 인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